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긍정입니다. 네, 긍정님은 한문철 TV 왕 애청자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작년 7월 이후 회사 이직하고서요, 엄청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잘 못 보지만, 그러나 짤방으로 변호사님 뵙고 있습니다. 아, 어느 운전자의 아주 신박한 발상을 목격했습니다. 조수석 앞 유리창에 뽁뽁이로 자전거를 거치했어요. 뽁뽁이? 뽁뽁이는 정확하게는 흡착식 차량용 자전거 거치대입니다. 운전석에 볼 때, 아니, 조수석 앞 유리창에 뭐가 자전거 더 있으면은 시야가 확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야간할 때, 우회전할 때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와, 이 운전자를 처벌할 방법을 도로교통법에 찾아봤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느낀 대로 이거 이렇게 위험해요.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까요? 자, 이 앞에 가는, 오, 진짜 자전거 바퀴가 보이네? 보통은 저 뒤에다 붙이잖아요. 이 뒤에다 붙이거나 아니면 요 지붕에다 붙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앞에 어떻게 된 거야? 가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가보죠. 이런. 우와, 저런 보이나? 아하, 바퀴도 굴러가네. 바퀴도 굴러가. 이야. 네, 저렇게 아주 신박한, 네, 바퀴 굴러가는 거 보세요. 예, 바퀴도. 요렇게 뽁뽁이를 여기하고 했네요. 아니, 그러지 않아도 A필레 가리고 그러는데, 아니, A필레보다 이것은 갖다가 뭐예요? 이따만 이렇게 해놓으면 오른쪽이 잘 보일까요? 일부러 사각지대를 많이 넓혀놨네요. 그래서 요거를 처벌해달라고. 아니, 뭐 처벌 규정이 찾아봐도 잘 안 보여요. 아, 그래서 저거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안전신문고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신고를 했습니다. 긍정님, 안녕하세요. 부산 빵빵경찰서 근무 누구입니다.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아, 이거는 불법 부착물을 제거하지 않은 거네요. 근데 범칙금 빵원? 벌점 빵원! 범칙금 빵원과 벌점 빵점에 해당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 이 차는 저희들의 범법 차량 관리 대상을 접수했습니다. 아니, 그럼 뭐라는 거예요? 범칙금 빵, 벌점 빵. 단속할 게 없잖아요. 호호.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고지해서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벌점도 없고 범칙금도 없는데 뭘 어쩐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니, 나 계속 할 거예요. 아, 그럼 벌점도 없고, 벌점도 없고, 범칙금도 없고, 과태료도 없고,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마땅히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튜닝? 튜닝도 가벼운 거는 신고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승인 안 받고도 할 수 있잖아요. 하, 이걸 뭘로 봐야 될까요? 튜닝으로 봐야 될까요? 가벼운 튜닝? 가벼운 튜닝은 처벌 못해요. 불법 부착물도 경찰 단속을 갖다 방해하기 위해 그런 거 단속하는데요. 그리고 차량 운행에 크게 위험을 주는, 그럴 땐 단속할 수 있어요. 근데 전 다 보여요. 저는 도리도리 하면서 다 보여요. 예, 저는 A필드도 관계하지 않고 저는 항상 후회전을 다 보고 해요. 저는 안 위험해요. 이러면 참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저거 그냥 놔둬도 될까요? 범칙금 빵원, 벌점 빵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